말고 더 먹을 게 필요가 없어요. 나가 뭐라고 해야 되나? 빅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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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윤, 네, 민. 네, 오늘은 저희가 댓글로 요청이 많이 들어온 스트릿푸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스트릿푸드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잠시만요. 서 들어가야겠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금방 사왔어. 아, 틀렸어. 아, 네. 근데 이거 뭐 다 알아요? 무슨 음식인지? 모르죠. 저는 가끔씩 길거리에서 먹어봤어요. 저는 지금 아는 거라고는 치킨 스킨, 네. 다이너마이트 이 정도. 저는 꽥꽥 하나 알아요. 여기서. 네. 저는 그 길거리 가면에 그 투명한 컵에다 담아주거든요. 소스랑 그 이제 자기들이 자기 원하는 소스.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스도 그래서 세 가지를 가져오셨네요. 네, 제가 흔들게 샀으니까 어떻게 한번 먹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먹으러 가보죠. 스타트! Let's get it! 일단 먹전에 따가야 한번 따가야 한번 해야죠. 아, 네. 이거 다 먹을 수 있으려나 보여. 따가야.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나는 그거 알아. 뭔데? 이거? 먹어보죠. 저도 많이 봤는데 어묵 같은 느낌이에요. 어묵? 네, 피시볼 같은 느낌인데 먹어보죠. What's this? 피시볼. 어묵이네. 네. 먹어봐요. 소스 뭐? What do you use? Vinegar. This one? Can be this one or this one. 난 이거. 저는 일단 식초에 먼저 찍어볼게요. You try it. 피쉬 맞아, 피쉬. 네. 길거리에서 먹는 거야. 그 우리나라 그 말 어묵 말려 하는 거 알아요? 아, 그거 그거 비슷한데. 아, 소스 맛있다 이거. 소스. 네, 이거 소스 네. 케첩 마요네즈. 케요네즈. 케요네즈. 약간 한국 된장 쌈장이랑도 비슷한 거 같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길거리에서 잘 먹는 음식이야. 이걸 제일 좋아. 치킨 스킨. 아, 치킨 스킨 맛있죠. 이거는 먹어봐야겠다. 치킨 스킨. 치킨 스킨 진짜 맛있죠. 이거 그때 우리 스낵 리뷰할 때 이거랑 똑같은 맛 나는 거 맞아. 진짜 신기했어요. 뭐였지? 망만. 어, 맛있다. 먹고. 진짜 맛있어요. 아, 맥주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날려? 오늘 끝나요. 그냥 봤을 때는 치킨 스킨이 아니라 그냥 프라이드 치킨 같아요. 그렇죠? 네네. 탕수육 비슷하고. 이게 두 개 다 맛있긴 한데 형은 소스 둘 중에 어떤 게 더? 소스? 네. 이거? 아, 저 이거. 저는 시신게 제일 좋아. 다음은 이거. 혹시 뭐지? 손 드세요. 포테이토 같아요. What's this? 치킨볼? 치킨볼. 와우. 치킨볼. 이 치킨이라고? 치킨은 아닌 것 같은데. 치킨볼. And then another one squidball. 이거 비슷하게 사와 먹어봐. 이거 슈림 볼 스킨 오징어. 오징어 볼. 똑같은데? 세이? 응, 뱅크 테스트.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이게 그리고 하면은 만두? 만두? 이게 뭐랄까 시오마이. 시오마이. 뭐로 만든 거예요? 안에 이제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뭐 기호에 따라서
향기 좋아. 향기 서 있어. 약간 김성 김성 같이. 네. 말도 쉽게 있었어. 아, 토요만지? 아, 토요만지는 역시 맞는 소스 같아. 당연. 맛있다 이거. 고기만 만두네요, 만두 좋죠. 네, 그냥 튀김 만두. 이거는 뭐 길거리 이것도 팔고 타워킹에서도 이거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스트리트푸드는 역시 길거리에서 먹어야 제맛이 있는데. 낙타가 풀리면 다 같이 한번 나가서. 아, 맛있다. 고기는 좋아. 한국 스트리트푸드랑 비슷해요, 사실. 그쵸? 한국 스트리트푸드도 회장마트 같은 데 가면 만두도 팔고, 이런 어묵 꼬치볼도 팔고. 한국은 떡볶이들. 그렇죠. 대표 메뉴들이 있는데. 근데 떡볶이. 한국은 어묵류보다는 생으로 많이 튀기잖아요. 새우도 그냥 생으로. 그렇죠. 완전 생으로 튀기잖아요. 아, 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았어. 김치 치킨 스피드. 역시 역전 쭉. 역시 아니 치킨 스피드. 하나 더 먹어요. 다음에 뭐? 핫도그. 핫도그 한번 먹어보자. 쏘? 아. 맛있어 일단. 카레? 오, 맛있다 이거. 아, 식초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일단 김근이 튀김이랑 잘 어울려. 네. 튀김을 입혀. 네, 그냥 소세지는 아닌 것 같은데? 소세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 있잖아요. 문주씨. 주씨? 어, 저 뭐 거기 가면 파는 거. 아, 마트 가면은 이렇게 냉동식품 쪽에 보면 주씨 보더라. 주씨 텐더가. 주씨 텐더가?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굉장히 익숙한 게 보인다. 두부 아니에요, 두부? 두부튀김이네. 아, 일단 토요맛이 준비했었으면 이제 더 맛있었을 텐데. 이제는 필리핀 음식 먹방 할 때는 토요맛을 기본으로 이제 깔고 갈거예요. 한번 골라봐야지 또. 뭐? 그다음에 저는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저는 당연히 이거. 이거 뭐라고 했죠? 맛있죠? 맛있죠? 우리나라도 있잖아, 메추리알 튀김. 네. 어? 똑같네?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고추장 소스 발라줘요. 맞아, 맞아. 약간 양념치킨.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저는 스트리트푸드에서 즐겨 먹는 게 이거예요, 사실 하나. 필리핀 친구들이 추천을 엄청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게 스트리트푸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거. 똑같잖아, 어묵. 맞죠? 네. 피시볼. 어떻게 안 됐었는데? 끼끼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똑같아요. 어묵 튀김. 한국만 뽑아. 아니 잠깐만. 뭐 향이 있어. 어? 이게 한국 어묵이랑 다른 무슨 맛이 있어. 향이. 고수향 아닌가? 뭐지? 무슨 향이 있어. 네. 한국 어묵이랑 틀어. 어, 약간 매콤하네. 매콤하네. 아니, 소스 찍어. 아, 그렇네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모르겠어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향이 있어. 네, 향이 있어. 이거 되게 호불호 걸릴 것 같아. 궁금해. 이거 무슨 향이지? 약간 입소하기도 한데? 스틱있어요. 댓글로 해봐. 다음은 이게 치즈스틱 맞죠? 치즈스틱이래요. 잠깐만, 향 먹어볼게요. 이거 보세요. 치즈! 치즈 맛? 치즈향이 나요. 맛있어! 되게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요. 짭짤하면서 고소하고. 네. 그대들이 그렇게 원하는 맥주 한 줄 아니에요. 그렇죠. 맛있는 고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소스랑 튀김이랑 단짠단짠. 맞아. 우리나라 옛날에 유행했던 거 카라멜 위에 소금 뿌리는 거. 네, 맞아요. 진짜 맛있다, 치즈. 네, 진짜. 근데 다음 거랑 뭐 먹어볼까요? 아, 다음 거. 다음 거는 이거, 치킨 스틱.
버겐? 이게 제일 맛있어. 아니 나와서 이게 근데 진짜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야 이게 확실히 근데 필리핀 스트립가 가서 제가 오늘 사왔잖아요. 약간 가서 사왔잖아요. 그냥 다 기름에 다 쑤셔 가봐요. 네. 이게 한꺼번에 싹 다. 다 기름에서 나온 거라서 속이 좀 오일해요 지금. 아. 필리핀 스트립푸드는 콜라 없으면 좀 힘들다는 거. 예. 맥주. 아 맥주 맥주. 거기 팔아요. 레드월스 레드월스. 그 아니요 PT에 강남에 거기 비닐봉투에다가 다 막 따뜻하게.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알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다이너마이트. 이건 근데 이름이 다이너마이트긴 한데 한국에도 있는 스트릿푸드예요 그렇죠? 고추튀김. 아 고추튀김. 그냥 고추튀김이라 한 거잖아요. 그럼 명절 음식이죠. 아 맞아요. 고추장? 고추장? 예 고추장 있고. 그리고 한국은 또 한국 고추튀김은 그거잖아요. 고추 안에 다 비우고 네. 거기 안에다가 고기 넣는 거. 네. 다 넣어서 튀기죠. 갈갈갈에서 진 사람 한 입에 넣기. 이거를 한 입에 먹기. 한 입에 먹기? 어 이거 딱 빼면 이 꼬다리만 남기. 안 되는 증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법칙 알아요? 다 잡은 사람이 걸려. 와 이것도 치즈인데? 안에 치즈 들어있는데? 치즈요? 아예 치즈 넣는 것도 있고 고기나 넣는 것도 있는데 치즈 같아. 기호에 따라 넣는 거는 되게 많아. 와 하나 더. 매워. 매워요. 그냥 다이나마이트. 아 매워. 아 나는 이것 때문에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런다. 그때 꼬다리 불 붙이는 거. 그렇겠네. 그래서는 그런데 나 진짜야. 뜨거운 다이아몬드로 떨어지는 느낌이 나. 맞는 것 같아. 치트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게 이거의 이름이 왜 다이너마이트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어차피 이 모양이 다이너마이트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나 이런 줄 알았는데 매워서 다이너마이트인지 좀 알려주시면. 아, 근데 진짜 매워. 아니, 매울 것 같아요. 아, 고추 튀김이니까 그래. 고추 매운기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네. 일부러 매운 고추를 써요, 근데. 아, 매워. 아, 그렇네. 여기도 고추 비우고 안에다 먹으면 참 없네요. 이거에 따라 치즈 넣고 고기도 넣고. 아, 매워. 어, 이제 조금 남았는데 다 비워버리죠? 다 비워줘. 아, 네네. 먹어요. 하나씩 맞다. 아, 나는 핫다. 나는 소세지. 네, 치즈. 햇빛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먹방 할 때마다 힘들어. 너무 배불러. 아, 배불러. 네, 진짜 배불러. 아, 근데 또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고, 그리고 소스도 종류별로 맛도 다 틀리고, 소스 너무 맛있네. 네, 이게 그냥 배부른 것도 좋은데 또 먹으면서 필리핀 문화를 더 잘 알 수 있어가지고 아, 역시 핫빵 근데 이게 너무 다 기름지다 보니까 살짝 부담이 있긴 해요. 네, 좀 미가 좀 니글니글하게 있고 맥주를 마셔야겠어, 오늘. 네, 오늘은 치킨 스틱도 다 먹어 먹었어요. 뭘로 먹어? 아, 또 사와봐. 또 사와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네. 역시 좀 치킨 스킵이 치킨 스킵 맛있죠. 치킨 나는 치즈 스틱. 치즈 스틱.